아, 이곳 포항의 날씨 상당히 축구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먼저 경남 로봇고등학교의 선발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승재 감독이 이끕니다. 골키퍼 김담비, 정하윤, 한민혜, 김민경, 김유리, 윤효경, 김지효, 이수민, 서민정, 캡틴 이한혜, 한채린이 선발 출전합니다. 조승재 감독의 베스트 11을 만나봤습니다. 뒤이어서 강원강릉FC 위민의 선발 라인업 박상기 감독이 이끕니다. 골키퍼 김세림, 그리고 한정윤, 성가영, 김세희, 최서윤, 캡틴 최예리, 지연, 이채경, 배서영, 지혜, 박지혜 선수가 출전합니다. 1차전에선 김세림이 골키퍼 장갑을 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김세림이 키퍼 장갑을 끼고 선발 출전을 할 것이라 예상이 되겠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모두 각자 포메이션에 위치를 했고요. 이제 주심과 함께 2024 축의 한국여자축구연맹전 11월 5일 이쪽 경남 로봇고와 강원강릉FC 위민의 경기 펼쳐지겠습니다. 왼쪽 강원강릉FC 위민, 그리고 오른쪽 경남 로봇고등학교입니다. 일단 끌어냈고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지 역습기회입니다. 강릉FC 위민 피드칠이 안쪽에서 빠르게 치고 날립니다. 슈팅! 벗어납니다. 날카로웠던 강릉FC 위민의 역습 찬스.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지 역습기회입니다. 지연에게 강릉FC 위민 피드칠이 안쪽에서 빠르게 치고 날립니다. 슈팅! 벗어납니다. 아쉽게 골문을 살짝 벗어납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상대의 팀을 엿보고 있는 경남 로봇고등학교. 왼쪽으로 공을 벌려줍니다. 왼쪽 측면 한민의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펀칭 후에 공 흘렀어요. 이 공은 걸어냅니다. 페르치리 안쪽에 혼전상. 경남 로봇고등학교 왼쪽으로 공을 벌려줍니다. 왼쪽 측면 한민의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펀칭 후에 공 흘렀어요. 이 공은 걸어냅니다. 페르치리 안쪽에 혼전 상황. 높게 떴고요. 다시 한번 합니다. 강릉FC 위민의 약간의 미스가 나왔고 하마터면 골라인이 넘어갈 뻔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네, 이 하늘에 쇠로가 있었고 하지만 몸을 날려서 막아냈던 강릉FC 위민. 김지효가 왼쪽으로 공 보내줍니다. 한민의 라인 따라서 가운데 공 전달해줬고요. 강릉FC 위민 사이 공간으로 빼줍니다만 높은 위치에서 공 다시 끌어냅니다. 아, 그 장면 왼쪽에서 연결됐고요. 1대1 슈팅! 오늘 경기 무득점의 행진을 끊어냅니다. 서민정 경남 로봇고등학교의 선취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스코어 1대0. 로봇고등학교가 한 점 차로 앞서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중원에서 끊어놨고 이수민의 멋진 패스가 연결됐고 서민정의 아름다운 터치 후에 침착한 마무리까지 경남 로봇고등학교 1대0으로 앞서나가게 됐습니다. 왼쪽 측면 앞쪽으로 공 보내줍니다. 다시 한번 끊어냈고요. 오른쪽 측면입니다. 오른발 크로스 높게 갑니다. 뒤쪽에 헤더! 골! 경남 로봇고등학교 이한을 하늘을 날아올라 헤더 슈팅을 성공시킵니다. 스코어 2대0. 경남 로봇고등학교 두 점 차로 앞서나갑니다. 오른쪽 이수민의 크로스가 높게 올라갔고 이하늘이 하늘을 날아올라 헤더 슈팅을 성공시킵니다. 서민정의 마스코리 득점을 시작으로 경남 로봇고등학교 스로인을 시도하기에 녹록치 않습니다. 앞쪽으로 공을 보내줍니다. 서민정이고요. 역습 찬스 뒷공간 보고 내줬습니다. 이하늘이고요. 이하늘 아크 정면으로 공 보내줍니다. 그대로 왼발 슈팅 김세림이 잡아냅니다. 서민정 그리고 이하늘로 이어졌던 아름다운 로봇고등학교의 공격 전개. 왼쪽 뒷공간 보고 내줬고 이하늘이 욕심부리지 않고 접어놓은 후에 아크 정면으로 침착하게 연결. 그리고 왼발 슈팅까지 이어갔던 이수민입니다. 라운드에 쓰러져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앞쪽으로 공을 길게 보내줍니다. 아크 정면 다시 한번 뒤로 연결. 이 공이 연결됐습니다. 슈팅! 골대 맞고 나옵니다. 강릉의 푸시파울이 선언됩니다. 이 장면에서 공을 뒤로 연결한 공이 지혜에게 흘렀고 지혜의 슈팅 하지만 골포스트를 강하게 강타합니다. 됩니다.
로봇고등학교 뒤쪽에서 앞쪽으로 공 전달. 어풍 뒤로 연결이 됐고요. 그대로 오른발 골! 들어갑니다. 로봇고등학교 한 차례 위기를 넘긴 후에 찾아온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스코어 3-0. 후반전도 한 골을 추가하면서 석점차로 앞서 나가는 경남 로봇고등학교입니다. 아, 이 패스 역시나 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오른발 중거리 슈팅까지 날카롭게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제 스코어 석점차 3-0으로 앞서 나가는 로봇고등학교입니다. 흘려졌고요. 아크 정면에서 공 뒤로 연결됩니다. 슈팅 기회 왼발 슈팅 골! 다시 한번 터집니다. 서민정 아크 정면에서의 날카로운 왼발 슈팅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스코어 4-0. 로봇고등학교 로봇같은 공격력 후반전에 발휘하고 있습니다. 왼발 슈팅이 뚝 떨어지면서 4-0 넉점차로 벌어진 후반전 경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연달아 슈팅 찬스를 가져가는 경남 로봇고등학교입니다. 오른쪽에서의 스로잉 공 뒤로 전달해줍니다. 그대로 직접 가나요? 왼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배서영이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강릉FC 위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끊어냅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페네티리오 바깥에서 아크 정면입니다. 접어놓고 뒷공간 패스. 하지만 강릉FC 위민 집중력 잃지 않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라갔고요. 무릎으로 받아놓고 왼발 슈팅! 아, 이 공이 서민정 선수였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공간으로 공이 향했고 오른발 크로스 높게 올라간 공 무릎으로 정확히 받아놓고 넘어지면서 슈팅까지 들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이 공을 맞는 과정에서 김세림 키퍼의 이 손이 조금 하늘 이한을 뒤로 연결. 서민정 아크 정면 다시 한번 서민정 툭 찍어 차줍니다. 감각적인 패스. 하지만 오른쪽으로 넓게 벌려줍니다. 오른쪽 측면 올라갔고요. 헤더 뒤로 연결 그대로 오른발 골! 다시 한번 로봇고등학교의 득점이 터져나옵니다. 이제 스코어 6-0. 이수민 역시나 오늘 경기 멀티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오른쪽에서의 날카로운 크로스 이공이 뒤로 흘렀고 이수민이 놓치지 않고 논스톱 발리 슈팅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로봇고등학교 6-0 6점 차로 스코어를 벌립니다. 뒷공간 연결됐습니다. 한채린이고요. 한채린 나가기 전에 공 잡아냅니다. 한채린 뒷공간에서 페네트리 안쪽에서 접어넣고 뒤쪽에서 슈팅 이서윤이 침착하게 공을 처리합니다. 지금도 로봇고등학교의 완벽한 공격 루트, 공격 전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조승재 감독이 선수들과 얼마나 많은 공격 훈련을 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여러 차례 유기적인 공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채린이 뒤로 연결한 공 그대로 흘려주고 슈팅까지. 아, 정말 이 네 명의 선수가 유기적으로 다시 한번 앞쪽 몸싸움.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남 로봇고등학교와 강원 강릉FC 위민의 1조 오늘 두 번째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경남 경남 로봇고등학교 6-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경남 로봇고등학교 역시나 강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강릉FC 이민을 압박했습니다. 강릉FC 이민 역시나 전반 초반 강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역습 찬스를 통해서 여러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보여줬습니다만 경남 로봇고등학교의 공격을 막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한의 선수의 득점 그리고 서민정의 해트트릭, 이수민의 멀티골에 힘입어서 경남 로봇